안녕하십니까. 네, 연합경제TV의 김태정 기자입니다. 네, 연합경제TV는 오는 6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연합경제TV는 전국적인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덕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지신 최춘규 국민의힘 대덕구청장 후보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다시 국민의힘 대덕구청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2010년 구청장에 출마한 이후 12년 만에 여러분께 다시 대덕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그때는 네. 그 대덕구청장 후보로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그죠? 네. 이번 두 번째 출마를 하시는 겁니다. 예, 공천 과정에서도 쉽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당당하게 또 공천을 받으시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할 건데요. 바로 질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또, 과거, 뭐 학창시절부터 또, 정용기 국회의원 또 보좌관 시절부터 또, 전에 또 제가 알기로는 최춘규 하면은 저는 대덕구의 의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부터 보좌관까지 또 지금 출마까지 간단하게 출마부터 걸어왔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저 최춘규는 대덕에서 태어나서 대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대덕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2002년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8년의 의정활동을 거치면서 내가 구청장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구청장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뒤 2010년에 처음으로 대덕구청장에 도전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뒤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인생 경험도 했고 구청장이 되기 위한 준비도 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최춘규에게 구청장이 될 때가 됐다. 구청장이 될 만한 이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여러분이 기꺼이 불러서 편하게 일시키기 쉬운 후보, 그 시킨 일을 해낼 수 있는 후보, 그리고 해내기 위해서 열정과 능력을 가진 후보, 저 최춘규 여러분 앞에 다시 나섰으니 여러분들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저 최춘규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최춘규 말씀하시면은 그 대덕구에 전 의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대덕구의원은 재선 얘기하셨죠? 네. 예, 대덕구의 의원을 재선을 의원을 역임하시면서 또 의장까지 이렇게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예, 당시에 대덕구 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내가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점은 잘했다라고 이렇게 꼽을 수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선 의원이 될 선거 당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호가 5번에 달하는 기호를 받아서 출마를 했습니다. 유일한 당선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랐죠. 5번인데 그것도 가도 아니고 다번으로 이렇게 당선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많이 지지해 준 주민들의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고 그 후반기에 대덕구의 구성이 한나라당 의원이 6분, 민주당 의원이 3분,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의 의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3대 1의 비율인데 제가 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인정해 준 여야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는 의회 내에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마련해 놓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에 구청장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아, 네. 그 두 달 전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선대위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이 이번 구청장 후보에 나서는 계기가 됐는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내일이면 이제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을 하지만 당선자는 국민이 불러낸 후보입니다. 1년 만에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할 때 유일하게 대덕구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대한민국에 윤석열이라는 정의와 공정의 아이콘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의 흐트러진 정의와 공정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명령에 국민의 명령에 저도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어서 저도 함께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덕구 총괄 선대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활약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후보에 이르는 결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덕구가 전 정용기 국회의원께서 구청장 재임 시절 당시에 그때 이후로 야당에게 그죠? 그 민주당에게 계속 지금 한 10년 정도인가요? 지금 아니 4년이죠. 아, 4년. 박수범 구청장 우리 아 맞다. 당, 아, 예. 그러네요. 아, 대전에서 여기 대덕구는 그래도 보수가 그래죠. 보수 지역이 많이 강했죠. 네. 그래서 전 이렇게 한 번이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인가요? 지금? 두 번째죠. 민주당에게 지금 그죠? 그 당시 저기 그 김창수 구청장 때 민주당이 그렇죠. 구청장에 당선됐었고 네네. 두 번째 박정현 구청장이 당선된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8년 정도를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덕구에 그죠?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구청장을 탈환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꼭 최충규 후보님께서 꼭 구청장이 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요?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구정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현 구청장은 서구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고 대덕구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대덕구와 관련된 정치적인 응원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서구에서 시의원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낙하산식으로 대덕구로 이전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탄핵 바람에 의해서 대덕구의 자존심이 많이 상한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4년이 지난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투표한 것에 대해서 많이 자존심 상해하고 후회하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러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기회라고 이번 선거를 벼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저도 그러한 길에 제가 대표 선수로 나섰으니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절차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 네. 지금 그 현재 구청장께서 서구에서 시의원 출신이었죠. 그런데 네. 이쪽으로 오시면서 그 대덕구청장에 지난번에 민주당으로 당선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 처음 또 서구에 살다 보니까 또 대덕구의 민심이나 여러 가지 또 그 애로사항 같은 것도 소속들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흔히 이제 대전에서는 설례가 됐죠. 그런 갑자기 이렇게 공천이 이렇게 갑자기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지금 갑자기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 갑자기 인천 계양구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대덕구에서 뭐 잘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은 현재 대덕구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해결 방안은 있는지요? 문제점을 알으면 해결 방법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덕구 행정의 문제점은 먼저 대덕구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지원관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시대인데 주민자치시대의 지원관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지역 지원관을 선발해서 쓰는 것이 당연할 텐데 서구에서 살고 서구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그런 분을 기용해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대덕구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러한 행동이겠죠.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설립한다고 합니다. 대전과 같은 광역시에서 문화, 생활, 교통이 다 공통 환경 하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설립은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없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광역시에서 하고 광역시에서 하면 될 것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탄을 받을 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은 제가 구청장이 되면 다시 평가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정치인과 또한 정치 철학이나 정치 소신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존경할 만한 정치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러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포괄적으로 존경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민주적인 합의일 것입니다. 민주적인 합의를 거쳐서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고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정치인,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켜서 정책을 달성하려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정치인, 저는 그런 정치인을 제가 선호하고 존경합니다. 딱 구분 지어서 뭐 이런 분이다 뭐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정치인이 여러 분 있는데 지금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있는 분 중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거론하면 네. 오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 제가 그것은 노코멘트로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거치는 정치, 그렇죠? 민주적인 또 절차를 거치는 정치, 또 인내하고 노력해서 또 노력하는 또 그런 정치인을 존경한다는 최춘규 대덕구청장 후보님과 지금 여러분들은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정책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덕구청장 선거에서 최춘규 후보님께서 내세우는 정책적인 공약사항과 또 그 공약사항이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공약을 요점을 정리해 보면 대덕구민이 일상이 즐거운 도시 대덕구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덕구청장, 이것을 모토로 해서 대덕구를 사통팔달의 교통망 그리고 문화와 역사,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관광 그리고 보육과 교육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대덕구. 그래서 출산과 보육, 교육이 수범이 되는, 타 도시에 비해서 수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러한 자치구, 또 그리고 청년들에게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슬럼화된 구로공단이 쥐벨리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핫플레이스로 바뀌는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대덕 산단을 대개조할 때 그러한 사업을 접목시켜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이 유입되고 경제가 선순환되는 이러한 구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사통팔달의 그 역사가 있는 그 대덕구입니다. 출산과 교육이 다도시에 비해서 수발이 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는 최춘규 대덕구청장 후보님인데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 산단을 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또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 또 지난 보궐선거에 비해서 쟁점 사항이 좀 속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자들 간에 또 이념적인 또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논쟁이 있었는데요. 뭐 대장동 사건이나 또 이재명 또 뭐 또 그 부인이죠. 그렇죠. 이재명 또 그 부인도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선거의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과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인데 저는 당연히 지금 국회가 다수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의 견제라는 그 의미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순항해서 당신이 원하는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로 만들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모두가 행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그러한 화두에 국민들은 답을 해줄 거라고 믿고 그러한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투표냐 아니면 견제를 하라는 투표냐 이것이 어떤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말씀하셨지만은 간단하게 후보자의 또 학력과 경력이나 뭐 기타 뭐 이력사항이 있다면요?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초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저희 가정 형편 때문에 익산에서 국립 전북기계공고를 나왔습니다. 그 뒤에 대학에 지나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특례부 축력을 받으면서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한남대 영문과의 야간대학을 다니고 저는 의정활동 8년을 하면서 6년을 주경야독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 경영학을 전공하여 제가 미래의 구청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고 제가 구청장 준비를 하는데 크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의정 활동을 8년 동안 재선 의원으로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또 6년 동안 또 주경야독으로 그 대학원 그죠? 대학원을 이렇게 진학하셨는데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개발에 또 여러 가지 또 투자도 아끼시지 않는 후보님이십니다. 오시면서 또 사모님이 내조도 엄청난 내조가 있었을 거라고 믿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또 사모님도 지금까지도 또 집에 안 주무시고 계실 텐데요. 또 사모님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결혼할 때 연애할 땐 되게 네네. 저를랑 결혼해주면 뭐 물 한 방울 안 붙이게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 이후에는 많은 현실적인 고생을 시켰죠. 더군다나 제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에 전념하면서 집안 경제를 혼자 책임지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늘 저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줬고 제가 결정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 번도 반대를 하지 않고 기꺼이 이렇게 내조를 해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미안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죠. 사모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려자고 또 든든한 또 아내이자 어떻게 보면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고 든든한 또 응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쪽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또 우리 최충규 또 후보님께서 결정하실 때는 한 번도 이렇게 노라고 항상 노라고 안 하시고 항상 예스라고 예스로 이렇게 또 화답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른 길로 또 인도하시는 사모님이신데요. 그 마지막으로 그 지역 유권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12년 만에 도전한 저 최충규 이제 배수진을 치고 다시 대덕구청장에 도전합니다. 제가 준비해놓은 그림, 꿈, 비전, 정책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꼭 한 번은 주셔도 우리 대덕구민 여러분께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 내가 사랑하는 대덕, 내가 사랑하는 대덕구민 위해서 제가 그리는 꿈의 도시 대덕구를 한번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행복한 대덕,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대덕 꼭 실현해 내고 싶습니다. 딱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저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재선 의원 출신의 대덕구의 의장을 또 역임하시고 정용기 국회의원님 또 수석부장관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또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정권 교체하는데 대덕구 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도 또 아낌없는 또 노력을 바치셨습니다. 예, 오늘날 이런 또 국민의힘 또 최충규 당당하게 국민의힘 대덕구청장 후보로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요.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8년 동안 또 하시면서 또 6년을 주경야동으로 또 학업에 대학원에 진학하시고 졸업까지도 이렇게 마치셨는데 그런 최충규 후보님이 그 앞으로 22여일 남은 선거 일기가 많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대덕구 최충규 국민의힘 후보님 사무실에서 연합경제TV 김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